옵션 주가가 올 들어서 150%나 가까이 올랐다고요? 네. 서울 옥션은 아시다시피 뭐 회화나 도자기 이런 건 전통 미술품이고 최근에는 뭐 피규어, 그쵸. 보석까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매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의 선도 업체이고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셨다시피 올 들어서 주가가 15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가는 7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52주 신고가 21,900원까지 또 오르기도 했었고요. 수급도 한달 사이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 미술품 시장이 호황을 보였는데 업계 1위인 만큼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좋았으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전 사업에서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작년 비교해서 230%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0% 넘게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경매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 다라는 증권사의 분석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주가가 7,000원대였죠, 그쵸? 아, 700원 네네. 들려서 이거 무슨 소린가 했어요. 자, 7,000원대에서 그쵸. 21,900원으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정정해 드렸고,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해서 또 미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옥션의 주가를 또 부추기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국내 미술품 시장 좀 현황은 어떻고, 전망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정기 경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점당 낙찰가가 작년은 6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올 9월 같은 경우에 그 1억 5천만 원으로 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메인 경매의 낙찰 금액도 사전 추정가에서 19%를 웃돌았다라는 결과치가 있는데요. 이베스투자증권이 이를 좀 분석을 했는데 올해 국내 경매 시장의 규모가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미술업계에서는 아트테크라고 해서 예술과 재테크 합성어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가 뭐 줄을 선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오픈런이라고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딱 시간 되면은 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갤러리 앞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상들 이걸 비추어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작년 글로벌 그 업체 중에 굉장히 또 강자라고 할수 있는 그 크리스티나 소더비 경매에서도 밀레니얼 시대라고 해서 그 2000년대 출생한 이들이잖아요. 컬렉터들의 그 투자가 증가해서 온라인 경매에서도 굉장히 고가 미술품이 잘 팔린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미술품 전시도 메타버스 이런 부분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중심의 미술 전시회 이런 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조금 더 온라인을 가속화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더욱더 이런 부분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동종업계 또 K옥션 또한 연내 코스닥 상장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성추원 기자께서. 네, 현재로서는 서울옥션이 이제 경매 업체로서는 유일한 상장사인데 경쟁사이죠. K옥션이 최근에 거래소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뭐큰 문제가 없다면 연내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이재 기자가 잘 설명해줬지만 이 미술품 경매에 대한 붐업이 아마도 K옥션 상장 추진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서울옥션 주가는 앞으로 좀더 오를 수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서울옥션 리포트 제목이 시가총액 3천억 여전히 싸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옥션의 시가총액이 한 3천억대인데 예전에 과거에 이제 2015년에 그때 서울옥션 시총이 4천억 원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매 시장의 분위기보다 지금 경매 시장이 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4천억 원 과거 이제 가장 시총이 컸던 그 시절보다 더 훨씬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옥션의 그 시장 점유율도 그때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하나의 근거이고요. 두 번째를 보면 내년에 홍콩 경매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국내 위주로 국내에서 이제 경매 위주로 진행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홍콩 시장에서도 서울옥션이 거기서도 이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이제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전히 주가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분석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